바람의 힘으로 풍차 날개를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풍력 발전은 이 오염도 없고 고갈되지 않은 청정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이 인류의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풍력 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7년 정부에서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0% 미만에서 20%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 풍력 발전 비율을 재생에너지 총 발전 비율의 약 28%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용률 20%를 기준으로 2메가와트 용량의 풍력 발전기 한 대는 약 146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여의도 75% 면적에 20년생 소나무 약 4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력 발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의 소음과 저주파가 인체 또는 과수나 양봉에 미치는 영향, 풍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풍력 발전과 충돌 사고, 풍력 발전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굳어져 오해를 빚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오해들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비행기의 날개처럼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는 원리로, 강한 바람이 불면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발생합니다. 풍력 발전기의 소음은 기계 자체의 소음보다 바람을 가르는 소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지역의 사업장 및 공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이 55dB, 야간이 45dB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풍력 발전의 건강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평균 규모의 풍력 발전기 소음은 보통 103dB 정도지만, 풍력 발전기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어 400m 거리에서 소리는 40dB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불쾌감을 주는 일상소음보다 낮은 수준이며 법적 규제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이 사람이나 가축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500m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00m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가전기기와 비교해보면 잔디 깎는 기계, 믹서기, 청소기, 벽걸이 에어컨, 가정용 냉장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소의 소음이나 저주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부의 기준에 따르면 저주파음이란 100Hz 이하의 소리인데요. 40Hz 미만만 되어도 저주파음은 주변 소음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풍력발전기와 주변 마을이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환경부의 권고치를 만족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풍력발전기의 저주파음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겠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풍력발전 시대에 돌입한 국제사회에서는 일찌감치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WHO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 풍력발전기 소음이나 저주파음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 조사한 이 저주파음 수치 중 가장 큰 값은 100m 인근에서 측정된 5Hz, 90dB이었고, 이 독일에서는 풍력발전기와 100m만 떨어져 있어도 인체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설치 전부터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종료 후 자연환경을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 서식지 보전, 지형, 지질, 토양 훼손,
경관 영향 등을 철저히 검토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 서식지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변 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어떨까요? 덴마크에서 2000년 초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석한 결과 생태계 피해가 거의 없고 해상풍력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며 오히려 어적 자원이 늘어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한경면 해안의 육산풍력단지에 조성한 바다목장에서도 풍력발전기가 어류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풍력발전기로 인해 야생조류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덴마크 풍력발전단지 주변 야생조류의 비행 경로를 조사한 결과 야생조류의 인지 능력을 통해 비행 경로를 스스로 변경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풍력에너지협회 풍력발전에 대한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 40개 풍력발전단지에서 조사한 결과 풍력발전기 1MW당 연간 4마리 이하의 새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건물, 송전선, 자동차, 살충제, 송신탑 등 일상사고로 인한 치사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풍력발전, 가장 큰 과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풍력발전이 활성화되려면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성공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풍력발전단지와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가시리 풍력은 마을 공동목장을 사업장으로 제공하고 임대료 목적으로 마을발전 사업비와 소득지원, 복지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암 풍력발전단지는 쇠퇴한 폐광지역을 풍력발전단지로 재탄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풍력단지를 강원도 대표축제 중 하나인 한백산 야생화축제와 연계시켜 1호기부터 14호기까지 약 4.4km 구간을 천상의 바람길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의 트레킹 코스로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풍력단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는 사업자의 발전기금 출연과 발전 수익 공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 창출 효과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풍력발전, 정부는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풍력사업의 체계를 견고화시키고 프로젝트별 밀착 지원으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에서는 풍력발전 사업 초기부터 환경성 검증을 위한 입지 컨설팅을 실시하여 환경과 공존하는 풍력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풍력발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